주말평가 때문에 수술 하실 건데요. 완전수 갖고 일일비 하지 말라고 해서 어차피 그냥 미리 초칠게. 니네 원하는 것도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나도 아직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라서 너네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항상 소개팅이 됐던 아니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발표를 하던 면접을 보던 내가 진짜 갈망하면 안 되더라고. 막 아 이거 잘 봐야지, 와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 소개팅 가서 진짜 잘 보여야지 하면 무조건 망하더라고. 근데 그냥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든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더 잘 돼.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들이 다 그랬어요. 운전면허 학원 갔을 때도 19살에 수능 끝나고 갔는데 진짜 나보고 강사가 너처럼 이렇게 운전 못하는 남자를 처음 봤더라고. 아, 나는 아 설마 남자는 일종 인재하고 일종 나는 일종이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난 당연히 그 노란색 그 조그만 책 있잖아 그거 탈 줄 알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갑자기 어디가 일로 와 이런 거 나한테 이렇게 트럭 타라고. 그때부터 얼빠져가지고 막 시동 꺼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가 자꾸 아파주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냥 그러다가 기능 시험 때 나 모르겠는데 100점이 나올까? 그리고 뭐지? 이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갈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정작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다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고용평가원이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네가 지금 위치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장난치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왜냐면 반수생이랑 재수생이 다 섞여가지고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러니까 구활평가원을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거 풀다가 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일단 이번에는 설렁치고 10월을 준비하자. 진짜 병신 같은 생각이죠. 왜? 10월은 니들끼리 풀잖아. 니들끼리 싸워서 뭐 할 건데 진짜는 뭐야? 재수생이 껴야 된다니까. 반수생이 껴야 되고 올해 역대급 시장이라니까. 코로나가 만들어낸 상태라고. 반수생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저기 뭐지? 일산 메가스터디? 거기 뭐 반수생 뭐지? 막 이렇게 해놨더라. 근데 마감쳤대. 알겠지? 그러니까 고열평가원이 진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쌤도 얘기했잖아. 아까 승기가 막 큰 변동 있어요? 없지.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6년 동안 사실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내가 고열평가원 때 3.33이었나? 3.32, 3.33 이렇게 나왔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별명이 자이드톨이라고 그랬어. 왜냐면 그 전에 전전시험이가 UR평가원 다음에 봤던 사설모의고사에서 내가 전과목에서 3개인가밖에 안 틀렸거든. 그래서 메가스터 신촌 메가스터에서 전교 4등인가 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점수 나와서 사람들 놀렸거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문제는 사설모의고사는 그렇게 잘 받았고 그 중요한 UR평가원이 있다고 봤죠. 근데 문제는 UR평가원도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재수생 때야. 고3이 아니라. 아 여기서 탐구가 기억이 안 나. 탐구는 난 비슷했을 거야. 탐구가 1등급이 뜬 게 나는 재수하고 수능 때밖에 없었어. 그 전엔 다 3,4만 이랬어. 탐구가 되게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이래프가 지금 변동이 없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사회문화 꼬락 떠서 1등급 떴거든요. 이렇게 떴었어요. 그러고 9월 평가원 때 3,4,2,3,4 미치는 줄 알았다고. 안 늘어서. 저 영어 강사잖아요. 수능 공부하면서 평가원 시험 6번 봤잖아. 1등급 뜬 적이 딱 한 번이야. 그게 수능이었어요. 물론 뭐 너네한테 자랑할 점수는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과목을 다 잘 봤거든. 근데 그렇다고 제일 젊은 시험은 아니긴 해서 사설모의고사 한번 크게 꼬르륵 터진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능 그거 2개 틀렸고 3개 틀렸고 다 맞았고 아 이거 몇 개 틀렸어? 2개인가 틀렸을 거야. 그럼 야 7개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틀렸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7개 틀렸었고요. 근데 애석하게 역대급 물수능해가지고 2개 틀렸는데 2등급이었어. 그때 1등급이 96인가 97인가 언어가 국어가. 그래가지고 2등급 떴었고요. 수학은 지지리 못해가지고. 이과생들 이적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내 제일 고질병이 저 수혈에 극한 무한 등비급수거든. 그걸 틀렸어. 그러니까 맨날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고 하다가 결국 수능이 틀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수학에서 어쩔 때 맞고 어쩔 때 틀린다 이거 보통 뭐 미분계수 구하는 거거나 적분이거나 그러죠. 그거 분명히 수능 때 그럼 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나 참 틀린다. 그런 것만 찝어서 공부해야 되고 이제 9월 평가부터 알겠죠. 그러면 성적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 아까 안 오른다 했지 승기야. 안 올라. 변동이 없잖아. 예.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뭐냐면 내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 뭐 하라고. 존내 버티세요. 그냥 앉으라고. 하기 싫지 공부. 왜? 안 올라. 해도 해도 안 올라. 나 진짜 10월에 적고 싶었어. 내가 죽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가 자꾸 이따위로 나오니까. 근데 이 평가원은 자꾸 2등급인데 다른 건 다 1등급이었어. 2등급이 그 외 교육청이나 서설에서 두 번인가 한 번 맞았거든? 근데 자꾸 이러니까 평가원만 가면 내가 병신인 거야 생각했어.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 근데 10월에 참고 버텼는데 10월에 막판에 사설명부터 막 쏟아지거든? 막 모든 기관에서 하나씩 다 나와. 그걸 다 풀었는데 무조건 하나 틀리거나 다 맞더라고. 무조건. 갑자기 나도 몰라. 난데없이 갑자기 10월 막판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냥 얘기했잖아. 유전 터진다고.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존버하시라고요. 어쨌든 수능 제일 잘 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근데 매번 치열하게 고민했던 게 그만큼 죽고 싶고 하기 싫었는데 결국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틀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완할까? 근데 그게 미완이어가지고 나도 수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한등급이 자꾸 틀린다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나도 다 뭐 제대로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꾸 그걸 고민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수능 때 이 애가 나오면 나는 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니까 어쨌든 터지더라고. 그래서 영어는 자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네 뭐가 부족하니? 뭐가 문제니?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그거 무서워서 안 한다고. 자꾸 다른 거 한다고. 수학이 그럴 거예요. 아직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걔 언제 준비할 건데? 83일 하면 81일? 뭐 이렇게 나왔다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 문제를 100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제대로 풀 줄 알아야 돼. 한 문제 푸는데 3시간 걸려도 돼. 나도 그렇게 공부했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때 그게 수열이었을 거야. 수열 문제였는데요. 그때 우리가 수열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 근데 수열 문제가 자꾸 틀렸는데 그게 갑자기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거 한 번 3시간 걸려서 풀었더니 진짜 놀라웠어. 그때 그 5주 내가 충격 먹었으면 아직도 기억하냐고. 수능을 2011년에 했는데 10년 지났잖아요. 10년 전에 그 3시간 걸려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수학이더라고. 수학의 본질. 참고 버티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죠? 너네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막 불안해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그리고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너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물론 뭐 올일등급이시면 올일등급 맞으시면 돼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올일등급을 맞고 싶다. 그리고 나는 수능 때 수능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히려 못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못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처절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나는 영어가 2일까? 왜 자꾸 수학이 오르지 않을까? 수학도 마찬가지야. 요 사이에 1등만 맞았거든 분명히. 근데 갑자기 추락한 이유는 뭐였을까? 그때 분석했던 게 뭐냐면 화통이 병신이었어. 통계를 아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통계가 3점 틀리고 난리가 났던 거야. 그걸 볼까? 그래서 거기서 부랴부랴고 안 했죠. 그래서 결국 화통에서는 안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3, 4, 6, 7 만약에 3, 4, 6, 7 앞에 시험지 버린 사람 진짜 머저리야. 머저리 버리면 안 돼. 쫙 펴놓고 내가 문제가 자꾸 지속되는가 새로운 문제가 식별됐는가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 9월 평가원에 목적 틀렸다고 왜 자기를 비하하고 막 자책하지 말라고. 9월 평가원 때 목적을 틀렸으니까 수능 때 목적 안 틀릴 거야. 기본 유형을 틀리지 말라고 하는 건 너네가 진짜 78점, 79점 같은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 거지. 오히려 모의고사 같은 데 틀렸다고 내가 뭐라 한 적 있어? 그냥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러면 넘어가잖아. 그걸 니네가 문제점 식별하고 보완하라고요. 너네가 지금 수능 공부하는 건요. 그리고 1등급이라는 점수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1등급은 애들은 모든 변수를 다 대비해 본 거야. 목적을 틀렸을 가능성, 신경을 틀렸을 가능성, 주장을 틀렸을 가능성 이걸 다 대비해 보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됐고 난 완성이 됐다라는 게 1등급이 갖는 상징적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자책하고 아 제일 정신 같은 게 이런 거야. 사설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너네 내가 순서대열 문제 애초에 의도적 모함을 갖고 연결성을 떨어뜨린다고 했지. 근데 너네 그렇게 해놓고 평가원 좀 깔끔하니 2점짜리 풀면 이러봐요. 평가원 이렇게 잘 풀리는데 사설 이거 말고 아유 지저분해 이러고 니네 그냥 틀려면 그냥 문제가 쓰레기네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 있지. 걔네가 무조건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 애들은 절대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대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설계했어야 될 노트는 뭐였을까를 고민하지. 그리고 이게 수능이 나왔어. 나 어떻게 대처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대부분 내가 입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니네 입에서 풀면은 또 막상 뭐라 하냐면 아 문제가 지저분해요. 니네가 뭔데 그런 걸 판단해. 괜찮아. 그냥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야겠죠. 경과만도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해오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것까지는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진짜 6년간의 인생 데이터라고 해. 그래서 자꾸 막 잠 줄이지 마세요 이런 거 자꾸 요즘 강조하는 이유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니네 할 거잖아. 왜?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뭐하러 하고 나서 전문가한테 맡기십니까? 수능만 지금 내 수능 공부까지만 합치면 9년인데 그렇잖아. 9년 동안에 데이터를 이길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고 실패하시겠죠. 그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 그럼 인생의 반이 해결돼. 알겠죠? 그래서 굳이 부활평가원에 너네가 그런 경과망동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좀 하시고 특히 너네가 울트라급 메가톤급 충격을 받는 데가 탐구라고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헐 조졌다 이러지 말고 지금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해. 알겠지? 분명히 있겠어. 자 화요일날 그래서 여러분 부활평가원 대비해서 진짜 하루 전이네? 이제 하루 전이니까요. 시간 압박을 준 상태에서 뭔가 연습을 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그때 실전에서의 문제가 혹시 식별되는 사람은 다 교정해 줄 테니까 화요일 어쨌든 그런 시간도 가질게. 그러니까 그럼 됐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이거 기술? 이거 문장 놓기 했나? 네. 했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Today, 오늘날 The term 용어죠. Artist 용 예술가라는 용어는 사용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refer to 무슨 뜻? 자, 정연입니다. 매진할 때 많이 하지 않았어? 영어를 언급 아니면 의미. 그래서 reference가 참조라는 뜻이잖아. refer to는 뭔가를 언급 의미하다. 자 오늘 수업의 컨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니네 단어 하나씩 다 찍을 거야. 알겠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우치십시오. 오늘날 용어 아티스트라는 용어는 사용돼요. 뭐를 언급하기 위해? 뭐를 의미하기 위해서? broad range 넓은 범위. 근데 그 넓은 범위가 뭐냐면 creative individuals 지금 생각하면 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가 뭐 BJ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냥 다 싸게 싹 잡아서 뭐야? 창의적인 개인을 다 뭐라 한다? 아티스트라고 한대요. 알겠죠? 참고로 요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어이자를 떠올릴게. 주황색은 그냥 의미는 빨간색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어쨌든 아티스트라는 애가 creative individual을 다 가리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느낌이 오늘날이랑 대비될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느낌이 들면은 고인물인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Across the globe from both past and present 오늘 어제 다 전 세계에 걸쳐서 창의적인 개인은 다 아티스트라고 불렀어. This rather, rather는 무슨 뜻? 이렇게 형용사로 쓰니까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 꾸며주면 다소라는 뜻이에요. 이 다소 일반적인 사용은 erroneously 무슨 뜻? 아, 그렇지. error다, error. 실수, 잘못. 그러니까 잘못 알려준다는 뜻이죠. 세상에, 부정으로 시작했네. 그러면은 이거 broad range 아니라는 거 아니야? 뭔가 느낌이 그죠? 자, 이 다소 일반적인 사용 그리고 제너럴이 일반적인이잖아. 이 일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다 통용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너럴 명사로 쓰면 뭐야? 이승신적 명사 제너럴이잖아.
군대에서 이 병과 저 병과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장군에 앉히죠. 그러니까 제너럴 장군이야. 다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제너럴은 좀 얘네가 하는 그 일반이랑 좀 달라. 그냥 보편적인, 다 통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 암시한다. 잘못 변신이 드러낸다. 뭐를 드러내냐면 The concept of word artist existed in original context. Original, 원래의 맥락 속에서 아티스트 자체가 존재했다. 자, 뭔 말인지는 잘 아직 감이 안 오실 건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피의자는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술가라는 사용이 그 아티스트라는 사용 자체가 원래의 맥락 속에서 존재했다라고 믿는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기본문에서 참 한 번에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내용이잖아. 그럼 분명히 밑에서 뒷받침되어주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사업적으로 연결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ABC 앞에 꼬다리만 좀 보면 in contrast가 조금 눈에 띄죠. 일단 in contrast 썼다는 건 대조된다라는 거잖아. in contrast to the diversity it is applied to diversity. 설마 근데 diversity 뭐라고? 어디냐고?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능력고가 분명 1에서 20대 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동현아 이거 발음해봐. 다이버스야. 디버스라고 외운 사람 이거 듣게 할 때 안 들린다. 다이버스, 다이버시티. 알겠죠? 다양한으로 외웠지. 그럼 다이버시티 뭐야? 다양성. 알겠죠? 자, 다양성에 대조하여 봤을 때 그것이 apply to, 적용된다는 거죠.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성에 반대되어 The meaning of this term continues to be mostly based on Western views and values. Since the 15th century, this tradition has been concerned with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s. 자, 이거 연결될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연결점 있을까? 효린아 누구랑 연결해? 다양성이랑 넓은 영어로 얘기해봐. Diversity랑 뭐랑 단어? 어? Broad range. Broad range? 오케이. 사형, 사령이네.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의미? 의미? 아, 어디? 제가 아까 생각했잖아요. 이거 도로도로 쓰인다. 그게 다양성 아니야? 그죠? 화학적 포인트 여기 있죠. 그게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게 여기 나오고 이것도 이거랑 연결되고 이 빼면 이거 앵커링 하는 거야. 보장해. 알겠죠? 빼박이잖아. 디스가 가리키는 것도 명확하고 인컨트레스트로 기준으로 잡는 흐름도 명확하고 화학적으로도 유기성도 적절하고요. 그죠? 그리고 화학적인 포인트 하나 더 보자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서양 애들 생각이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통하는데 다른 데서는 안 통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에러니어스리가 결국 연결되는 게 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P가 다음에 나와야 돼. 무조건. 그죠? 연결되잖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리지널 컨텍스트가 대체 뭔 의미일까? 라는 걸 너네가 찾아야 된다고. 원래대로 존재했었다라는 얘기가 왜 깨지는 거야? 그거 원래 없었어. 그 웨스턴이야, 웨스턴. 이거죠. 연결이 자연스럽죠. 아, 얘 이거 얘기하고 얘 아티스트라는 생각 자체가 서양 거였구나. 라고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15세기부터 이 전통이 뭐랑 관련되었다? Be concerned with 무슨 뜻이야?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를?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은 서령아 Western views and values가 나타나는 게 누구야?
장갑? 안 들렸어, 뭐라고? 아, 이거? 전통. 그 전통이 뭐냐고? 요거죠. 개인의 성취를 이해하는 거. 알겠지? 인정하는 거. 아,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야? 그럼 얘 잘 봐. 개인적 전통을, 아니, 뭔 소리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한다, 인정한다. 이거에 대해서 필자는 금일까, 불까, 을나? 부겠죠. 에러래잖아. 서양 애들 거야. 다른 데는 안 그런 애들도 있어라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거를 짐작하는 사람이랑 짐작하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가 좀 생기겠죠. 시부터 읽어볼까? 자, art history. 예술의 역사는 has reinforced. 승기야, reinforce 무슨 뜻? 강화하다. 그치? force 누르는 건데 re 뒤에서 한 번 더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세게 누른다는 뜻이야. 강화하다. 뭐를? 에? 가리키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앞에 oneness와 관련된 게 분명 있었었다는 거잖아. 이 oneness니까. 이거 볼 거고요. 근데 일단 볼 때는 건 oneness가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땡땡했네. 교양 설명을 할 거래. 이 하나됨이라고 할게. oneness. 이 하나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냐. 땡땡하고 예시 들은 거죠. A painting by Pablo Picasso is called Picasso.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해? 피카소라고 얘기한대. 그럼 작품이랑 화가가 일치된 거네. 아, oneness가 의미한 게 이거였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죠. 지금 oneness 설명해 줬잖아. 그치? 자, this union between. 자, union 뭐랑 연결돼? 저 oneness. 됐죠? Between artists and their work has determined. Determined 무슨 뜻? 우진아. 결정하다. 혹시 본인이 determine이라고 알고 있다. 진짜 박살난다, 느낄 때. determine이 알겠지? determine, 결정했대요. The essential qualities of an artist. 예술가의 가장 근본적인 자질을 뭐 했다? 결정했다. 그게 뭐다? Originality. Originality가 뭐랑 같은 거야? 크리에이티비티랑 같은 말이에요. 창의성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창의성의 가장,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예술가의 근본적인 자질을 우리는 뭘로 본다? 아니, 이 유니온으로 결정한다는 거. 창의적인 인재라, 창의적인 화가라면 피카소처럼 피카소의 작품 우리가 피카소라고 부를 정도로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Authorship and authenticity 이런 것들. Authorship은 우리 뭐라고 할까? 그 작가가 나타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 보자면 아 이거 딱 봐도 피카소네 이런 느낌. 알겠죠? 그리고 authenticity 진정성. 자, 느낌이 저 원리스가 뭐랑 연결될 것 같냐? 이게 레코네이싱 연결될 것 같지 않아? 그치? 일단은 느낌만 보고 깔아놓을게요. A까지 한번 읽어볼게. Inventions, ideas, and discoveries have been credited to the persons who originated them. Credit 무슨 뜻? 특이한 credit. 지명? 동사로 쓰였잖아.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는 사람 혹시? 이 얘기. 뭘 몰라요? 그러면은? 자, 알고 계세요. 요거 나올 수 있어요. 크레딧이 레코나이즈한 건이 연결되는 거네. 인정한 공로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A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로 조심하면 안 돼. 이거 3점이니? 3점이면 더 조심하셔야죠. This view.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한테 그 공로를 인정한다고. 저런 것들이. 자, This view is also at the core of the definition of an artist.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또한 at the core, 핵심이래. 뭐의 핵심? Definition of an artist. 예술가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이 돼요. 여기 공로를 인정하는 게.
The artists are perceived to establish a strong bond with their art to the point of combining into one entity. 이네 C1번은 B랑 C 뭔가 연결될 것 같다 봐. A랑 강조기 맞지 지금. 지금 다시 평가를 보니까 생각 다시 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읽기만 한 거야. 알바?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거랑 연결지으려는 노력을 일단 빼고 여거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공로를 인정한대. 그럼 이 공로를 인정한다는 건 recognize랑 같은 얘기죠. 화학적으로 연결됐죠. 그리고 이 관점이 또한 아리스트를 규정하는 데 가장 핵심이다. 그럼 계속 같은 말이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인정을 한다는 게 사회 관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이었고요. 예술가는 인식된다. 뭐를 확립하는 거? Strong bond. 강한 유대감, 강한 연결감. 뭐랑? 그들의 예술이랑 그 다음에 그거를 결합해서 하나의 엔티티로 만든다. 이 하나됨이라 했지? 이 하나됨이 결국 누구 가르친 거야? 그쵸? 이 피스톤 때문에 무조건 B 나오고 A 나와야 돼. 그래서 저는 얘가 가장 핵심에 맞을게요. This one is. 그래서 순서 배열에서는 마스터 키를 보통 어디다 놨냐면 키스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 없으면 진짜 망한 거잖아. 그게 우리 생태학에서도 키스톤이라고 하잖아. 거기에서만 마스터 키를 잡는 거야. 니네가 BAC라고 확신을 하려면 역을 여로 역으로 연결하셔야 돼. 왜? 어차피 B는 앵커로 정박을 시켜놨기 때문에 B는 해박 기본문 다음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 건데 그 다음 순서를 찾을 때 포인트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BAC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요. 호흡이 길대. 천천히 읽어야죠. 그래놓고 접속사랑 전치사 다중구조. 니네 제일 짜증나는 게 접속사랑 전치사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 일단 가장 최근에 전치사가 너무 많이 와서 빡쳤던 적이 너네 그거 있잖아. 그거 딱딱한 데서 점프하는 거랑 말랑한 데서 점프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 차이 없다. 그거 기억나? 그 Research with Human Runners로 시작하는 거. 거의 전치사 미친 듯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전치사가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호흡이 길대요. 한번 볼게. These 이런 것들이 will be performed 공연이 될 거래. Note for note 노트가 너네 그 음표란 뜻이야. 음표 하나 하나에 따라서 공연이 될 거래요. 왜냐하면 그럼 여기서 불친절하지 콤마가 없으니까 한번 끊어볼게. 너네 사실 있잖아. 접속사 그냥 나온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 주면요. 너네가 사실 저 끊어 읽기를 하는 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조도, 아니 접속사랑 전치사가 없어서 그래. 접속사랑 전치사랑 개념 사실 대한민국에는 없거든요. 한국어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의미단지를 너네가 적절히 끊어줘야 되는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연결 부사라고 하거든. 아니면 연결할 때 쓴 보조사라고 해서 성분 보조사라나? 아무튼 이름 깐 건데 우린 뒤에 붙죠. 근데 얘네 짜증나게 어디부터? 앞에부터. 그래서 어순이 달라가지고 너네가 끊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의미가 식별이 가능하니까. 끊어읽기가 사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너네 그냥 다 뭐해? 그냥? 너네 느낌 나는 대로 막 끊는 거 있지? 그냥 이렇게 막 끊는 거. 그거는 비추예요. 알겠죠? 그냥 니네는 끊어읽기 위해서 끊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끊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접속사가 두 개라서 그래요. 등기랑 종속이죠. 접속사가 코가 접속사 쓰면 설마 무슨 뜻? 때문에지. 근데 똑같잖아. 사실 because랑 차이가 뭐냐면요. 좀 등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애들끼리 나열할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뭘 써줘야 되면 사실 콤마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for 쓰면 여기 콤마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근데 종속은 말 그대로 종속 subjunctive거든. 밑에 누군가에 종속돼서 곱살껴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게 개념이 있어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콤마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너네가
의미를 끊을 때는 이런 데서 끊는 건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표마다 하나하나로 공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 the vocal, 보컬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랑 and 피아노 파트가 have been painstakingly. painstakingly 무슨 뜻이야? 페인을, 고통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야? 감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심. 쓸고짜잖아.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생각했다는 뜻이야. painstakingly. 엄청 고심해서 뭐 했다? written down. 쓰여졌다. 라고 하면 되죠. 왜? write down은 목조가 있어야 되는데 written pp잖아. 그치? 그래서 양쪽이 다 고심하여 작성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composer. 작곡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한 거냐면 because, with, by 이런 식으로 연달아 병치되면 너네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언 이형 때 제가 죄송해요.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야죠. 네, 잘 봐. 전치사가 우리가 짜증나는 게 우리는 조사를 뒤에 쓰잖아. 그래서 조사를 뒤에 써서 연결하는데 얘는 앞에 써서 연결하죠. 그래서 맨날 내가 오브 같은 거 보면 아니 근데 내신 할 때 배우잖아. 오브, 뭐 콤마, 댓 이거 아니면 짝대기 이거 다 뭐라 그래. 동격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동격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했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5분 하면 그게 뭐냐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맨날 계속 5분만 나올 때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것들은 공연이 된다. 음표 하나하나마다. 왜냐하면 이건 쉽죠. 왜냐하면 둘 다, 그 둘 다가 보컬, 목소리랑 피아노 파트인데 걔네가 고심해서 쓰여졌어. 누구에 의해서냐면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는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영어에서 앞으로 얘기해서 쭉 가면 돼요. 알겠죠? 작곡가야. 근데 그 작곡가가 뭐가 있냐면 귀가 있지. 그 귀는 어떻게 각자를 연결시키는 거에 관련있어. 다른 거야. 그러면 전치사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후치사처럼 해석한 거야? 그냥 끌고 와서 그냥 하면 돼. 니네 어차피 전치사가 갖는 직관성 다 알잖아. with는 함께, for는 뭐뭐를 위해, 뭐뭐를 향해, to는 뭐뭐로 다 알잖아. 그거 그냥 앞에서 해석하고 쭉 가시면 돼요. 이거 어디서 가르쳐줬어? 전치사처럼 관계됩니다. 거기에서 써먹은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병치됐다. 사실 이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빈칸 있지? 그 5번인가 그럴 거야. 빈칸 5번의 네모 1번 문장 그걸 꼭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게. 59야? 벌써 30분밖에 안 나오네? 자, 빨리 보자. 문장 3 인트로는 해야 돼. 그치? There's a direct counterpart to pop music in a classical song. 그리고 classical. 무슨 뜻? 그지? 고전적인? 그럼 이거는? 엄마, 라디오에서 클래식 좀 틀어줘. 우린 그렇게 하죠. 근데 니네 만약에 미국 유학 갔어. 친구한테 클래식 좀 틀어줘라면 걔네 뭐 틀는 줄 알아? 비틀즈 들 거야. 아니면 마이클 잭슨 들 거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개쩌는 음악 틀어달라고 했잖아. 클래식컬을 틀어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모차르트 틀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형용사를 만들 때 IC가 붙는 애가 있고 CAL, 펄이 붙는 애가 있어. 이거 니네 능률복화에서 외웠던 거야. 최근에 30에서 40대 이러더라. 이거 나 봤지? 이거 뭔데 그럼? 전기요이? 영어는 전기요이? 알뜰한다는 뜻이죠. 경제적. 그죠? 그래서 뭐냐면 클래식이 붙으면 앞에 있는 명사에서 가까운 뜻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담아내는 형용사인 거고요. 컬은 한 템포 타고 조금 더 멀어진 간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클래식 하면 고전이라는 뜻인데 클래식컬 하면 옛날부터 쭉 불러왔던 노래 모차르트, 소나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전음악 얘기하면 클래식컬이라고 해야 돼. 클래식은 뭐야?
와 쩐다, 와 it's so classic 이러면 와 개쩐다라는 뜻이 알겠지? 옛날부터 쩔었다,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쭉 통용되게 쩔었다는 뜻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제에서 멀어진 간접적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이라는 뜻이고 이게 경제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lassical은 너네가 얘기하는 그 클래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direct counterpart, counterpart 무슨 뜻? 대응상대로. 얘다 카운터가 뭐야? 반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카운터 어떻게 뭐야? 반대로 공격할 반격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카운터 파트 나랑 반대되는 사람. 그럼 나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대요. 누가? 팝 뮤직. 근데 클래식도 썸. 에? 뭐, 말은 좀 이상한데. 클래식 음악에 팝 음악에 상대방이 있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누구냐? More commonly called an art song. 아, 그게 뭐야? 예술 음악. 아트송이래. 그냥 아트송이라 합시다. 그냥 큰 따옴표 쳐서 뭔가 크게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does not focus on. 집중하지 않는다. The development of melodic material. 멜로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에 초점을 1도 안 맞춘다라는 거죠. 그럼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오케이. 아트송이라는 카운터파트가 있는데 얘는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트송과 반대되는 클래식 음악은 상관한다라는 거네. 그럼 이런 대립관계만 잡고 가자고요. 그죠?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일단 P죠. 왜? 보스인데 팝송이랑 그 다음에 아트송이 한 번에 나왔잖아. 그럼 힌트 읽어볼게. 자, Both the pop song and the art song tend to follow tried and true structural patterns. 자, 얘네 둘 다 뭐를 갖는 경향이 있다. 뭐를 따라한다. 시도했고 그게 진실이라고 여겨진다는 걸까 봐 검증됐다는 뜻이야. 검증된 구조를 갖는데요. 얘네 둘 다 어쨌든 대립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P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요. A죠. 그럼 어쨌든 P랑 A가 뭐를 한다? 이거 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키워드 나오면, 대립되는 키워드 나오면 표식하고 푸는 게 편해요. 특히 어디서 가르쳤어 이거? 옛날에 프렌치 원, 의미추론 1번 그거 improvisatory랑 그지? database instinct 할 때 I랑 D 해가지고 했었잖아, 그지? 니네 이거 수능에 나와, 두 개 대립되는 키워드. And both will be published in the same way. 그래서 얘네는 둘 다 어떻게 발간된다, 어떻게 출간된다, 같은 방식이요. 근데 그 같은 방식이 뭐야? The vocal line and the basic piano part will be written out underneath. 보컬 라인이랑 기본적인 피아노 파트가 쓰여진대. underneath 밑에 밑바닥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야?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는 거잖아. 동일한 방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다음에 이럴 때 이걸로 건들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 기본적인 판단은 어쨌든 요거랑 요것만 잡고 읽으면 돼요. 알겠죠?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이런 센스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앞에서 설명했어. 근데 설명한 데서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 왜 읽냐고. 알겠죠? 그건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읽. 그러니까 도식화하는 거야. 나중에 찾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시를 왔는데 니네가 오늘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부활평가를 보기 전까지 1번부터 16번 다 봐봐. 물리적 포인트 똑같다. Such, is, 더 막 이런 거지? 내가 그랬다 했잖아, 그지? 그거 다 봐봐.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자, 너네 절대로 이러한 극단적인 거를 발견할 수가 없을 거야. 근데 그 극단이 뭐냐면 어프로치 접근법인데 뭐에 의한 접근법이냐? 퍼포먼스 공연하는 사람. Songs by Franz Schubert and Warwick. 슈베르트잖아. 이거 버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뭐야? 클래식 송이잖아. 이거 연주한 사람의 접근법에 이런 극단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잘 보니까 전치사 미친듯이 나오죠. 내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다고 막 다 잘 봐. 다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지. 근데 니네가 봐도 나 아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부터는 안 했죠. 왜? 이건 그냥 눈에 보이잖아. 이런 거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다시 좀 보이죠? 그럼 그냥 버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섞으셔야 돼요. 왜냐면 독해 효율성 때문에. 자, these will be performed. 아까 봤던 거죠? 이러한 것들은 공연이 될 거야. 하나하나 음표마다. 왜냐하면 both vocal and piano parts have been painstakingly written down by the composer with an ear for how each relates to the other. 자, 이제 좀 지옥으로 왔어요. 일단은 both the vocal and piano parts라고 했는데 이게 각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단은 기본 문이랑 B를 읽고 C를 읽으니까 C문제 3처럼 좀 떠다니지. 이거 일단 빼고 A 먼저 보고 깔아놓읍시다. 자, A를 볼게요. 하지만이잖아. But the pop song will rarely be sung and played exactly as written. 오케이, 찾았다. Rarely 무슨 뜻이야? 거의 뭐만 안 한다는 거잖아. 부정이죠. 쓰여진 대로 노래가 안 불러진대요. 뭐가? 우리 P랑 A 봤잖아. 그럼 P는 쓰여진 대로 안 한다고 해놓고 But이라고 했어. 그럼 A는 뭐여야 돼? 쓰여진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But이라고 했으면 그럼 A는 앞에 나와야겠네. But이라 했잖아. 그죠? The singer is apt.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손? 손이 설렜어. 무슨 손 되는 줄 알고. 알아? 뭐야? 경향보다는 뭔가 소질이 있다고 해야 돼. 왜냐면 액트가 잘하잖아. 너가 본 적 있지 않아? 경향? 네 외운 거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너 11부터 20 아니야 오늘? 없었어? 뭐? 애티튜드? 이게 왜 소질의 속성인지 알겠죠? 액트가 잘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이해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만 뭐냐면 그러니까 가수가 뭘 잘한다는 거죠. Embellish 이거 본 적 있지? 윤색하다, 각색하다, 그 노인 이야기 각색한다 그 질문 있죠, 빈칸에. 자, 그래서 각색한다는 건 improvisatory잖아. 그러니까 즉흥 연주한다는 거잖아. 이건 같은 말이죠. That vocal line could give it a styling just as the accompanist. Accompanist가 뭐냐면 accompany가 뭐야? 앞에 AC부터는 함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함께 동반하다 반주해주는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이건 막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Fill up the piano par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and personal. Personal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뭐야? 이거 rarely랑 같은 말 아니에요? 쓰여진 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 지가 지 입맛대로 한다는 거잖아. The performers might change. The original tempo and mood completely. 자, 그럼 잘 봐. 어쨌든 P랑 A는 검증된 구조를 따라가.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노래가 발표돼. 그럼 이거 such extremes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까 너네 뭐라고 했어? P라고 했을 만큼 앞에 A 남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지 아까 A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푼 사람 있어요? 그래서 C, A 한 사람 있나 혹시? C, A였어요? 그거 잘 봐. 자, B는 뭐랑 연결될까? 찾을 수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도저히 모호한 거라고. 기본문이랑 B가 연결이 안 돼. 연결되는 거 찾을 수 있어? 여기서 그냥 여기에 발전을 안 한다 그랬잖아, 알트성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저 버시 뭐랑 연결하는 거냐면 이거랑 연결합니다. P랑 A는 다 똑같아. 근데 P 있잖아. 쓰임대로 안 쓴다? 근데 너는 이러한 극단을 얘네들한테 찾을 수가 없을 거야. 얘네들 뭐야? 정비야, 이거 A야, P야? 여기 A지?
다음에 C 나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번 때문에 B는 어디 나와야 돼? 맨 앞에 나와야 돼. 예시예요. 맞은 사람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자, 그러면 너는 교정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서령이랑 휴림이 그죠? 아까 이거 다음에 이거 했다 했지? 너네 아까 내가 한 것처럼 풀었어 혹시? 벗을? 그걸로 했는 줄 알고? 형이 그렇게 풀었어 혹시? 그냥 풀었어? 그러면 그냥 풀었다라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그냥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비문학 갖고 맨날 머리 싸매는 사람들이요, 그냥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죠. 왜? 이 벗이 연결했던 건 뭐랑 연결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순서 배열은 퍼즐 맞추기다. 보이는 것만으로 풀면 안 되고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가리킨 게 뭐였는지도 찾았어야 되고, 벗이 결국 연결하려고 했던 논리 구조가 뭐였는지도 찾았어야 돼. 이거 3점이잖아. 왜? 니네 이거 낚으려고 그런 거야. C 다음에 A 풀게 하려고. 알겠죠? 근데 지금 내 해설을 들으니까 무조건 B, A시죠. 그죠? 왜냐면 이런 극단이 A를 하는 애들한테는 없거든. 왜냐면 얘네 이거 다 쓰여진 대로 푸니까. 쓰여진 대로 연주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답이 B, A시입니다. 됐죠? 16번이 9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치사한 거가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16번까지 됐고요. 혹시 순서별과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빈칸이랑 순서별 중에 하나만 풀 수 있다. 그럼 빈칸 풀어야 돼요. 왜일까요? 순서별은 만약에 3점이면 둘 다 3점이야. 그럼 빈칸 풀어요. 빈칸은요, 아니 근데 이거 케바케야. 솔직히 이거 케바케야. 문제풀이의 강도를 좀 더 두어서 순서배열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라면 순서배열로 가셔야 되고요. 순서배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빈칸으로 가신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디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배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다 공통으로 리프 교재 나갈 거예요. 프렌치 다음이 리프거든. 리프는 뭐냐면 EBS 교재인데 너네 순서배열한 문장 삽입은 공부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으로 문장 삽입이랑 순서배열은, 특히 순서배열은 EBS 제가 우리 교재화해서 드릴 겁니다. 알겠죠? 지금 왜냐면 출간 다 됐어. 수능관 성수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풀어보고 괜찮은 것만 선별해서 다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배열을 푸는 게 디폴트인 이유는 연습을 했으니까. 왜냐면 순서배열 잘 봐. 빈칸 추론은 스무스하게 읽고 쓱쓱쓱 내려가면 풀릴 확률이 높잖아. 물론 이 전제는 이해력, 소재를 장악하는 능력과 해석력에서 갈리겠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면 순서별 푸는 게 맞아. 순서별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력에 의존해야 되는 요령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에 따라 달라요. 순서별을 잘 맞는 애가 있고 빈칸을 잘 맞는 애가 있어. 만약에 둘 다 잘하는 거라면 내가 굳이 교재를 구분 안 했겠죠. 영역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나름 괜찮은 질문이에요. 슬픈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게 더 슬픈 거죠. 그러지 않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디가 제일 중요해? 기본유형 플러스요. 내가 지금 자꾸 기본유형에다가 목매는 이유가요, 너네 국어도 똑같아. 국어 본인이 3등급 이하다. 결론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네가 현대시랑 고전시가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 제일 오래 걸리는 데가 어디야? 그냥 어디일 것 같아? 고전소설이야. 고전소설 제일 오래 걸린다. 제일 바보 같은 거죠. 고전소설은 보여있다 못해서 진짜 썩은 고인물인데
그래서 니네 고전소설과 관련된 뭐 솔직히 나는 그걸 인터넷방에 안 들어가서 솔직히 모르는데 근데 대충 감은 와. 그리고 어차피 나는 그 서울대 준비할 때 떠먹는 국어문학 그거 공부했거든. 그거 개인적으로 책 되게 좋으니까 동양인은 추천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개념도 거기 문학? 니네 고전문학 기본적으로 구성 어떻게 돼 있어? 뒤에 가면 유형별로 정리해놨어요. 가정소설 뻔하지 뭐예요? 계모가 뭐 애 때리고 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야? 대입 갈등으로 서사가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그 패턴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읽잖아.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야. 비문학을 니네가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멍청 해설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조급하니까 유진아 조급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자꾸 빨리 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비문학을 못 푸는 거야. 비문학은 빨리 풀면 안 되거든. 순서별 빈칸처럼 빨리 풀면 안 돼요. 어디서 빨리 풀어야 돼? 1쪽, 2쪽, 3쪽, 8쪽. 아, 1, 2, 3, 4, 8. 여기. 여기가 빨리 풀려야 그 다음 풀 거 아니야. 5, 6, 7은요, 절대 빨리 푸는 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국어랑 영어는 무조건 문학, 화작, 언매, 그 다음에 기본 유형 플러스. 요 두 개에서 시간 줄여야 돼. 알겠지? 빈칸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인트로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우진아, 빈칸 추론, 아니 빈칸 추론이네. 문장사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지? 그치? 그럼 안 돼, 알겠어?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자, 요지, 주장, 제목 얘네들은 상징 먼저 읽으라고 했어요. 왜요? 그걸 먼저 읽는 게 유리하니까. 내가 빈칸 추론에서 빈칸 먼저 읽는 거 봤어? 두 가지가 아니고는 읽은 적 없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딘가의 파편 조각일 뿐인데 이걸 뭐하러 읽냐고. 이걸 읽는다고 해서 질문의 흐름을 감사하고 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얘는 어차피 하나의 fraction,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변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알겠지? 맨날 모의고사 해설할 때 알려줬죠. 그래서 쭉 읽는 거예요. Imagine, I tell you. 내가 너한테 얘기했다 한번 생각해봐. 뭐라 얘기했냐면 매니가 나쁘다고. 근데 아마도 너는 infer 그러나? 어? Interfere. 설명 안 됐지 저거? 추론하다. 자, infer from my intonation. 내가 언급한 걸로부터 추론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context, 맥락에서부터 추론한대. 이거 5월의 친구는 얘야. 이걸로 아니면 이걸로 봤죠. 알겠죠? 자, 근데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이란 뜻이야. 좀축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맥락이랑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의도랑 이거 배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우리 뭐라 해? I mean morally bad. Morally 도덕적인 도덕적으로라 한대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의미를 받아들인대. 그럼 너네 잘 봐. 아, 그러면 메디가 나쁘다고 한 거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추론한다고. 그냥 맥락을 통해서. Additionally, 게다가 You will probably infer, 너는 아마도 뭐라고 추론할 거냐면 I'm disapproving of Mary. Disapprove, 동의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걔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뭔가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죠. 아, 메디 걔는 참 나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메디는 좀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네고 뭔가 나란 사람이 메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한다고. 그죠? 채연이는 참 안 좋아, 나쁜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쳐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채연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채연이를 나쁘게 본다는 거라고 너네가 충분히 추론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자, 화토는 내가 진짜 맨날 어디 가서 다 자랑하는 애들이야, 니네들. 어쨌든 자, 메디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너도 걔 나쁘다고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해한다는 거야. 알겠지? 아니면 비슷하게
자, given. 저 어디서 하지 않았냐? 그 뭐야? 내가 나오면 바로 뭐 하라고 했어? 뭐라고? 그래서 이거를 전통 문법에서는 그냥 접속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분사부분에서 출발한 거야. 그냥 접속사처럼 이해해서 그냥 단어의 형식을 외워놓으세요. 뭐를 고려해보면 전형적인 linguistic, 언어의 전통 그리고 추정, 상정이라고 하죠. 내가 진실되다고 상정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야. 메디가 나빠 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전통적인 언어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 보통 나쁘다 라고 얘기하면 나한테도 걔가 나쁘니까 너도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는 걸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선제압 하시고 봤더니 1번이네? 그럼 우진아 이때 이거 읽는 거야. 왜? 답이 1번일 수도 있거든. 이번에 8월 모의고사 경험시켜드렸죠? 그 8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38번 문제 답 1번이었잖아. 문장삽이 그거 나 고3 때 수능이야 얘기했잖아. 그지? 그걸 수능에서 풀고 있었던 나는 얼마나 미치는 줄 알았냐면 여태까지 93년부터 수능이 시작한 이래로 문장삽이 답이 1번이었던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1번이 설마 답이겠어? 이러고 풀었어.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정답이 그거 38% 떴었어요. 알겠죠? 얘네 웃을 필요 없죠? 열평가원 때 36번 문제 막 ACB 나온 거 나 진짜 처음 봤어. 그래서 그거 세 번 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셔야죠. 알겠죠? 답 1번일 수도 있고 니네 수능 때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이 나왔을 때 저걸 읽는 거야. 그런 거 어떻게? 1번 뒤에를 읽고 얘랑 얘랑 얘의 관계를 연결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오늘 인트로니까 1번 뒤에까지만 읽어보고 다음에 1번 다시 설명해줄게. I have still. 나는 여전히 still이라고 하죠. 앞에 뭔가 동반된 상황이 나가겠죠. Not exactly pinpointed malice character.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찝질을 안 한대. 매디의 캐릭터. 또 등장인물 이러지 말고 성격. 알겠죠? 이네 그래서 영화에서 왜 캐릭터라고 그러냐? 펄슨이라 안 하고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개인체라서 이름을 캐릭터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왜냐하면 wickedness, wicked가 뭐야? 이거 외웠지? 사악함이라고 외웠을 거야. 그러니까 사악함이 takes many forms, 다양한 형태를 띠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참 wickedness 나와야 될 거. 여작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 부정이고요. 그럼 앞에도 부정해야 되지. 그럼 스티는 일단이니까. 물고겠네, 그죠? 그럼 앞에도 부정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여전히. However, 그러나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particular sorts of way in which man is bad. Her typical character traits and the like since people can be bad in many ways. 자,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나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however로 끄는 뒤집혔죠. 왜? 아마도 나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텐데 야 그러면 안 되지. 나쁘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 1번 꼽살 끼면 안 되지. 왜? 1번 뒤랑 1번 앞이 연결되잖아. 이것 때문에 그럼 1번은 탈락. 이런 식으로 끄는 게 문장삽이래요. 순서 배열을 퍼즐 맞추기라 했어요. ACB를, ABC를 다 판에 깔아놓고 요것과 저걸과 이렇게 앵커 하나 잡아놓고 정방을 하나 시켜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찾으라고 했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면 돼요. 그래서 보통 너네 시간 끌어야 되니까 답이 3, 4, 5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문장 삽입은 화요일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우리 수능 보러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삽입만 연습하면 수능에 있어서 어퍼 빼고 모든 것을 다 맞춘 거야. 이제 너네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 위주로 쭉 10월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고요. 화요일 날 여러분들 각자 개별 숙제 해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